말도 안 돼. 아무리 그런다고. 야, 근데 너 그거 때리는 거 잘하네. 뭐, 백을 어떻게 하려고? 떨어지겠다. 바로 떨어질까? 2승, 4패. 아, 지금 했어요? 하고 있어요? 몇 대 몇이에요? 남자하고는 컨트롤을 못해. 언니는 컨트롤 잘하구만. 아니 요즘에 남자는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아 빠르네. 최대 남자잖아. 내가 남자보다 좀 늦잖아. 그러니까 박자가 틀려지. 그래도 내 박자도 빠른 박자야 어떻게 보면. 야 그거 잘하네. 넣고 땅. 그 해서요. 그 연습 많이 하지. 어, 나는 아, 백이 후련하니까 하루에 맨날 못 치고 카이 파티다가 치거든. 네. 아, 연습 좀 해야 되겠다, 나도. 나는 시스템이 없어. 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3분 넣고. 엣지예요? 5, 3. 돌아서 하는 거를 연습할 때 그것만 해주라게 하루는. 그러니까 난 그것만 하는 거. 나는 레슨 안 받잖아. 이렇게 연습할 때라도 내가 똑같은 걸로 계속 해가지고. 잘 죽어. 루프 어려워. 루프 어려워.
잘한다. 언니 공이 고와서 그래. 응? 언니 공이 고와서 온다고. 고와서? 그래. 정직하게 오잖아. 그건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코스를 찢어봐야지. 와우! 와우! 진짜 실수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책 안 가냐? 어씨, 나 늘 시합 가는데 있어. 여자는 막 밖에 있어. 진짜 큽니다. 거기 빨리 오겠지. 썩을 꼭 길게 오겠지. 준비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겠지. 내가 좋아하는 공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쳤어? 욕심. 또 가자, 또 가자. 그래, 그래, 그래. 와, 몰라, 몰라. 시구네, 시구. 탁구 안 쳐서 많이 긴 거요. 이렇게 엄청 짧았어. 아, 나 김효가 너무 불편해서 일하다가 머리가 하루가 걸리적거려서 잘라볼까. 근데 예전 거라니까 동기친다요. 컨트롤 확 잘라볼까. 나 컨트롤 잘라고 생각 좀. 근데 미용실에서 못 자르겠어. 내가 뭐 언제 빌라고 또 그냥. 여기 남았어. 두 분이 하시면 돼요. 먼저 하세요. 누구랑? 이해랑 채연이랑. 아, 통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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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했잖아요. 어디 봐봐. 나랑 하시면 돼요. 고은숙 씨가 채연만 하면 돼요. 아, 적어야 된다. 그래, 김철균님하고는 안 했네? 할 수 있어. 아, 방금 몇 대 몇? 제가 3대2. 3대2 이기셨어요? 고은숙 3, 김철기 2. 고은숙하고 김철기 2. 이기면 1, 2, 3등은 확정이야. 이제 나머지가 싸우는 거야. 피 터지게. 밥 터지게 싸워야 돼. 나머지가 한 자리 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고은숙 씨도 지금 네. 4승이잖아요. 효정 씨가 이기면 4승 되거든. 그럼 재현이가 1등, 두 분이 2, 3등 가고 나머지 아, 지금 돼요. 나머지 4명이 지금 2승밖에 없었다. 형님이 3승이다. 승부 저장이야, 승부 저장. 아, 아니야, 형용이 형님이 3승. 조정은 제가 4등. 어? 끝났어, 끝났어. 네? 7대6. 7대6? 응. 승부 저장. 너나 내나 철기 형님 무조건 한 세트 이기. 안 그러던 이기에서 올라가. 아니, 여기 아니야. 다 너무 아니야. 올라간 게 아니라 형님이 3승짜리가
아니고. 아니 지금 보따리 싸웠어요. 가야 된다고 했지? 네. 누가요? 하영욱 씨가? 하영욱 씨? 지금 보따리 싸웠고 다 갈아입었어요. 그래요? 아까 간다고. 일찍 간다고 했어. 경쟁자 하나 간다고. 아 이미 끝났다 그래요. 열흘 출전 기권이야 기권. 네 경쟁자 하나 간다. 이미 옷 다 갈아입고 보따리 싸갖고 심판 보고 있어요. 나는 형님한테 3대 2고 졌기 때문에 승자승자 피하거든. 언니가 세트를 많이 해서 야, 그럼 언니 올라갔어. 철기 형님하고 나하고 지금 또 관건이야. 이 정도. 어차피 철기 형님하고 나하고. 야 너는 야 승자승에서 너는 떨어졌다 야. 오케이. 그럼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돼? 어.